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준서랑 순서랑 스킨. 수에 집착한다. 수에 집착한다는 거는 명사에 s 넣을 거야, 말 거야, 동사에 s 넣을 거야, 말 거야. 근데 이 동사에 s 넣을 거야, 말 거야도 앞에 있는 명사의 수가 몇 개야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순서랑 수에 집착한다. 그리고 오늘 특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어가 순서에 집착한다는 거 얘들아. 일단 기본적인 영어의 문장은 뭐로 시작한다? 명사가 동사한다. 이거지. 그쵸? 오늘의 핵심 중에서 얘들아. 오늘의 핵심 중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두 단어가 뭐냐면 얘들아. 접종이에요.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의종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 의문사 이거 했잖아, 얘들아. 와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할때 특히 이제 오늘 이 As long as you love me에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게 다야, 얘들아. 계속 반복이 되거든. 오케이? 접주동이 바로 얘들아 제목이에요. As long as가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 있죠. 오케이? 의조동이 얘들아 의문사 주어 동사 그 후렴 부분에서 계속 나와요. 이게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애들아 의조동이 학교에서 배우는 애들아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요게 지금 오케이? 의조동 하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간접 의문문.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접주동의 핵심이 뭐라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앞에서 끊고 뒤에 있는 우리 접속사의 핵심은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접속사의 핵심은 동사 앞에 뿌리는 양념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오케이? 접속사 뒤에 있는 동사랑 해석을 하는 거야. Because I'm busy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바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접속사 앞에서 끊고 접속사 뒤에 나오는 동사랑 해석을 하는 거예요. As long as 아는 사람? 가능한 길게. 가능한 길게. 가능한 길게.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만큼. 한. 할수 있는 만큼. 오케이? 하는 만큼. 동사, 하는, 한. 요거야. 동사하는, 동안. 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한 사랑하는 동안 여기서 롱은 얘들아 시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긴 시간 동안의 느낌이에요. 이해됐어? 그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이런. 됐어? 됐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접주동. 접속사 앞에서 끊고 뒤에 있는 동사랑 해석한다. 오케이? 이거 순서 집착이야, 얘들아. 접주동, 의주동은 순서 집착이야. 여기서 순서 없어지면 안 돼. 어그러지면 안 돼. 자, 우리 얘들아. because of는 똑같은 말이었죠? 뭐 때문에. 근데 뭐가 달랐지? Because of는 전치사야. 그러면 because of는 명사 때문이었고요. Because는 접속사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었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do, although, even though까지는 접속사예요.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거야. 똑같아요. despite도 불구하고인데 이건 전치사야. in spite of 명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because랑 because of 뭐 집어넣을 거야 문제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꽤 많이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긴 얘들아 loneliness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예요. 그치? 그래서 although 들어갔어요. 이 although 대신 들어갈 거 뭐라고요? even though too. 오케이? 그리고 갑니다. 론리가 LI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니라 뭐예요? 외로운
운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연아. 반드시 기억해야 돼. LI가 있다고 100% 다 부사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론리는 LI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형용사에다 얘들아 뭘 붙이면? 아니, SS를 붙이면 뭐가 돼요? 명사가 돼요. 지금 여기 얘들아 Y 앞이 자음이라서 I로 바뀌는 거. 요거는 초등학교 때 하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얘가 주어인 거야, 얘들아. 외로움이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지금 아까 얘들아 도 했잖아. 올도 뭐라고요?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려면 여러분 외로움이 하면서 여기서 명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비록 외로움이 여기도 갑니다. 그냥이었다고요. 그쵸? Have been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랬다. 여기를 선택했다는 건 have를 지금까지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외로움이 지금까지 항상 그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죠. 그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랑 해석이지. 오케이? 외로움은 항상 지금까지 그거였어. 뭐였어? 한 명의 친구였어. 그냥 특별한 친구 아니야. 오케이? 한 명의 친구였어. 뭐 중에? 나의만 있으면 오브 필요가 없지, 얘들아. 그쵸? 그럼 나의 것. 그럼 여기서 나의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나의 친구들 중에. 여기서 오브가. 그쵸? 나의 친구들 중에 아무나 한 명.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어, 외로움은. 지금까지 항상. 즉, 난 맨날 외로움을 달고 살았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내가 항상 외로움을 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치? 나는 지금 live, 건네고 있는 상태야. 뭐를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아까 나의 삶이 뭐였어요, 여러분? 나의 삶에는 외로움이 항상 따라오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그 삶을 두고 오고 있어. 건네고 있어. 어디 속에? 너의 두 손에. 이해 돼요? 너의 두 손에 내 삶을 건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야? 너 거야. 이러는 거지. 그쵸? 오케이? 내 삶은, 내 인생은 이제 네 거야. 물론 내 인생은 좀 외로운 인생이긴 해. 그쵸? 막 그렇게 되게 좋은 건 아니야. 디스파이스 그래서 올도우가 그 느낌이에요. 되게 좋은 인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내 인생을 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동사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거다. 라는 것을. 어떤 상태? 미친 상태다. 라고 말해.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말해. 또 뭐라는 것을 말해? 내가 그거다 라는 것을 말해. 오랜만에 나왔죠? 블라인드 눈이 먼 상태다. 사랑이 눈이 먼 이거겠지. 그쵸? 사람들은 나한테 미쳤다고 말해. 그리고 나한테 블라인드 눈이 멀었구나.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라고 말해. 오케이? 자 ing 이거 몇 번 갑니다? 2번 갑니다. ing 2번 무슨 뜻? 동사하고 있는. 자, 리스크 얘들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리스크가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요? 위험을 감수하다. 위태롭게 하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있어요, 얘들아. 그것을, 그것이 지금 뭐예요? 나의 삶을, 그쵸?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내가 미쳤다고 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에요. 오케이? 내 인생을 걸고 있는,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내가. 그쵸?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말해. 자, 그 인생을 다 어디 속에 넣었어? 어디 속에 걸었어? 한 번에? 한 번에? 흘끗거림. 요 말이 돼요. glance가 보다 라는 뜻인데,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슉 하고 보는 거야. 그냥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깃하고 보는 거야. 거기서 명사가 나왔거든. 그럼 한 번에 흘깃거림.
걸음 속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는 나를 미쳤다고 말해. 여기서 한 번의 흘낏거림 속에 인생을 걸었대. 이게 뭘까요? 그렇게 봐도 돼요. 한 번의 눈 마주침에, 그럼 그건 여자랑의 눈 마주침이겠지? 그리고 조금 거기서 더 가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그 여자한테. 한 번 헬끗 보고, 어? 그 여자 한 번 헬끗 보고 거기에다 벌써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그쵸? 나한테 미쳤다고 말해.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라고 말해. 됐어? 자, 하우 1번 갑니다. 또 보여줘야 돼. 어떻게? 얼만큼? 2번 겁니다. 동사는 했던 3번 겁니다. 어떻게 동사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얘들아. 지금 오늘 하는 거 의문사? 주어, 동사. 그치? 그럼 어떻게 네가 got 했는지 이거잖아. 3번으로 갈게요. 어떻게 네가 got 했는지 이거야. 근데 여기서 get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get은 뜻이 너무 많아요. 특히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get 다음에 명사 오면 뭐라고요? 명사를? 얻다 가지다. get 다음에 형용사 오면 뭐라고요? 형용사인 상태가 되다. get 다음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가 한 번 더 나와. 그러면 명사를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다.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명사, get 다음에 명사랑 형용사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get은 무슨 뜻이에요? make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how you got, 어떻게 네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네가 만들었는지, 나를 어떤 상태로? 눈이 먼 상태로.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눈이 먼 상태로, 아니야. 네가 나를 어떻게 눈이 먼 상태로 만들었는지는 이게 주어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돼. 네가 나를 눈이 먼 상태로 만든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네가 나를 눈이 먼 상태로 만든 방법은 그거다. 뭐다? 하나의 미스터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거. 특별한 미스터리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하게 알 수 있는 그냥 미스터리예요. 오케이? 야, 위에서 말했잖아.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대. 첫눈에 누구 반해가지고 첫눈에 반한 여자한테 내 삶을 줬어. 그쵸? 미쳤대. 내가 생각해보니까 How you got me blind. 그치?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눈이 멀게, 사랑에 눈이 멀게 만들었는지는 is a mystery. 나한테도 mystery야. 그치?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더 많아, 더 먹을래? 빨리 줘. 아니. 자,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없어? 일단 get만 할게요. get 할 수가 없어. 누구를? 너를. 그럼 여기로 갑니다. get 다음에 명사네. 명사로 끝났네. 그러면 너를 가져올 수가 없어. 어디 바깥으로? 내 머리 바깥으로, 내 머리 바깥으로 너를 가져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이야? 꺼낼 수가 없어. 이러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니? 이러는 거야. 그치? 나 네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 라는 표현이 이거죠, 여러분. Okay? I can get you out of my head. 그쵸? 나는 너를 내 머리 바깥으로 꺼낼 수가 없어. 즉, 나도 네 생각 그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이러는 거죠. 자꾸 네 생각만 나. 이러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돈키홀이 또 나왔어요. 신경 쓰지 않아. 자, 요거부터 갑니다. write, 쓰, 다, wrote, 써, 다, written, 쓰여, 진, 화살표가 바뀌고 형용사. 그쵸? 이게 PP의 핵심이라 그랬어. 그럼 갈게요, 여러분. 쓰여져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 what이 된다는 건 2번도 되는 거죠? 무엇이 쓰여져 있는 지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 어디 속에죠? 어디 속에? 너의 역사 속에. 그치? 너라는 사람의 역사 속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나는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아. 사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서, 그쵸?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는 연애 역사도 괜찮겠지? 네가 그 전에 누구랑 사귀었는지 이러는 거야. 누구랑 사귀다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여기서는 연애 얘기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연애 히스토리일 가능성이 크죠.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세요. 너의 과거 따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세요. 자 근데 조건이 있어. 오케이? 나 완전 블라인드는 아니야 이 사람 얘들아. 조건이 있어. 뭐 하느냐? 네가? 그렇죠. 있는 한은 신경 안 쓸게 그거. 오케이? 있는 한 여기에 누구랑? 나랑 같이 있는 한은 내가 그거 신경 안 쓸게. 네 과거에 뭐가 씌워져 있는지. 조건이 있어 얘들아. 완전 블라인드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또 한 번 갑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여기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의 핵심 의주동이에요. 그리고 이 문사가 특히나 다 3번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해석은 주어 먼저 하는 거야. 주어가 의문사 동사 하는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 신경 쓰지 않아.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아. 여기 얘들아, 나 선생님 재밌는 거 할게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What you are이라는 표현을 하면 네가 무엇인지잖아. 이렇게 되면 얘들아, I don't care what you are 이러면 얘들아 네가 사람이 아니어도 돼. 라는 표현이 돼요. 아. 오케이? 네가 동물이어도 외계인이어도 상관없어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금 I don't care who you are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사람이기만 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쵸? What you are 사람한테 얘들아 what you are 라고 표현을 하는 건 너 대체 뭐니 사람 맞니? 약간 이런 느낌이고 who you are는 사람이긴 사람이야. 근데 이름이 뭐고 어떻게 자랐고 여잔지 남잔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오케이. 나는 네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아. 여기에 깊이 박혀 있는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기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너 사람이잖아. 그러면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똑같이 의문사 있고요. 주어가 아니고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렇죠? 오늘 선생님이 얘들 핵심 의주동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동사 주어랑 바뀌죠. 그럼 이건 무슨 문장? 이건 그대로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의주동의 핵심이 뭐라고요? 간접 의문문. 그럼 그냥 의동주는 뭐예요? 이거 자체는 그냥 의문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야. 간접 의문문이랑 순서 차이가 있는 거야. 의문문처럼 적혀있지만 의문문이 아니에요. 얘는. 오케이? 또 갑니다. 자, 의문사, 주어, 동사.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 어디 출신인지. 그러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돼. 그치? 어디 저기 시골 구석에서 왔어도 괜찮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네가? 이것도 의주동이잖아, 얘들아. 그치? 네가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아까 거기랑 연결되지 얘들아. 너의 히스토리 속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신경 쓰지 않아랑 똑같지. 네가 뭘 했는지 이거 그냥 얘들아 과거에 했다잖아. 네가 과거에 했던 거 네가 과거에 뭘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동안만이야. 그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동안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그건 다 봐줄게. 이런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에브리 다음엔 절대로 복수명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리를은 정말 작은이야. 모든 작은 것. 요게 지금 주어야 얘들아. 모든 작은 것.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지. 그쵸? 지금 thing, 것이라는 거를 지금 받았으니까 당연히 후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네가 말했던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말했다도 지금 두 가지를 썼어. 그냥 과거에 말했다, 지금까지 말했다. 디드는 뭐예요? 그냥 과거에 했다. 이건 지금 have done이지, 얘들아. have done에서 여기 have 같이 쓰고 있어서 그냥 done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개 다 have를 썼다는 건 세안아. 그냥 과거에 했더니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작은 것. 네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작은 것. 근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이 작은이라는 말을 살짝만 바꿔도 얘들아 의미가 되게 예뻐져.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쵸?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쵸?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아무리 별거 아닌 그런 것이라도. 오케이? 그 것은 동사가 여기예요. 느껴진 다. Every little thing이 지금 뭐예요? 단수잖아. 그러니까 동사에 뭐 들어갔어? S 들어간 거야. 오케이?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너무 아니 그냥 단순한 너무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런 작은 것들은 다 느껴져. 마치 뭐처럼 느껴져? 동사라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동사 찾아야지.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 여기서 그것은 얘들아 바로 받을 수 있어. 이거죠. 네가 했던. 그치?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작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어디에? 깊이. 어디 속에? 내 안에. 자, within과 in 차이가 뭘까? within과 in.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가 있잖아. 그럼 in은 어떤 느낌이지, 얘들아? 그냥 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within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요 경계선까지 다예요. 이 경계선까지 다 포함. 그러니까 솔직히 in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느낌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컵에다가 이거 컵으로 가자. 컵에다가 물을 따랐어. 그러면 얘들아 물을 그 안에 넣으면 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within은 뭐예요? 이 끝에까지 꽉 차게 찰랑찰랑하게 넣는 그런 느낌인 거야. 이 경계선까지 다. 이 말이 이해 돼요? 경계선까지 꽉 차게 내 안에 이 느낌이에요. within이. 그냥 in이 해도 되잖아, 얘들아. 오케이? 근데 내 안에 내 모든 경계선까지 꽉 차게 깊이 들어차 있어.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말이야? 네가 그냥 사소하게 내뱉는 어떤 말들이나, 그쵸? 오케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거 모두 다 내 안에 있어.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챙기고 있어. 이런 거지. 오케이? 앞에 이시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가야 돼요.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아.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이시 뭐냐면 동사인 지는 진짜 저 뒤에 있다고 보셔도 돼요. 동사인 지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 뭐인지? 네가 있는 지는 어디 위에? 그 너와 나의 사이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내가 너무 많이 다가가면 네가 부담스러워서 도망갈까? 라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조금 멀어지고 싶을 수도 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on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그 도주 중인 그 길 위에 있는 이란 느낌이에요. 길 위에 있으면 무조건 발이 닿잖아, 얘들아. 그쵸? 그래서 오늘 많이 씁니다. 길 위에라는 표현에서. 오케이? 네가 지금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길 위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 좀 부담스러워? 그거 나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거지. 그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마치 뭐인 것 같거든? 대부터 갈거든. 마치 우리는 인 것 같거든. 자, 같이 있는 것이 신에 의해서 의미 된 사람들인 것 같거든. 여기에 돼요. 다시 한번. 마치 우리는 그런 것 같거든. 같이 있는 것이 to be. 그쵸? 함께 있는 것이 신에 의해서 의미 된 사람인 것 같거든. 이 말 이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 be, man, to be라는 표현이 오케이? 의미 된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신에 의해서 의미된, 신에 의해서 짝지어진, 즉 운명인이란 표현이 돼요. 오케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운명인 것 같거든. 이런 거죠. 됐어? 우리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심 형용사. 형용사인 것
같다. seem like 명사, 명사인 것 같다. seem to 동사, 동사인 것 같다. seem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얘들아, like 다음에 여기 that도 있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동사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잖아. 그쵸? that으로 얘들아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명사거든. 그래서 이걸 덩어리를 그냥 명사로 보고 like 뒤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는 운명인 것 같거든. 네가 좀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어.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너 잡으러 다닐 거야. 이런 거야. 왜냐면 우리는 운명인 것 같거든. 아, 사랑 노래만 하면 집착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나 봐. 적당히 사랑하는 법은 없어. Only halfway. 자, 또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과거에 노력한 게 아니라 have pp를 선택한다는 건 뭐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어. 뭐 하는 것일? 숨기는 것일. 이거 저번에도 나왔지, 얘들아. try to는 뭐라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시도하다,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서 이미 해봤다. 여기 시험 삼아 해봤다 이상하지 않아? 내가 시험 삼아서 숨겨봤어. 이거 이상하잖아. 그치? 나도 숨기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투부정사 3번 뜻 얘들아 이제 잘 보이지? 동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똑같은 뜻으로 갔을 때 얘들아 so that으로 가면 to랑 that의 극명한 차이가 이거야. to는 뒤에 동사가 오는 거고 that은 주어 동사의 절이 오는 거. 오케이?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so that이 나왔다는 건 주어 동사가 있단 얘기죠. 그치? 나도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어. So that no one knows. 뭐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얘들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여자애가 뭐 한다 그랬어? 도망가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도 야, 우리가 운명이라는 거 이거 그냥 운명이라는 것 안 하고 그냥 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의 사랑을. 그쵸? 숨겨보려고 노력했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네가. 그쵸.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숨겨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또 나오지 얘들아. Tried but. 그쵸. 오케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쵸. 나는 생각해. 뭐라는 것을? 그게 보여주었다는 것을은 이상하죠. 여러분. show가 뒤에 얘들아 목적어가 있으면 뭐를 보여주다가 되는데 여러분.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쇼를 가면 드러나다예요. 오케이? 그게 보인다예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네가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나는 생각해 뭐라는 것을? 그게 shows. 드러난다는 것을. 여기서 그것은 사랑이겠지, 얘들아. 그쵸? 사랑이 드러나더라고. 뭐 할 때? 네가 눈을 들 때. 그치. 눈을 들 때. 다시 보세요. 룩은 절대 보다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케이? 룩은 눈을 두다야. 그래서 얘들아, at이랑 파트너가 되면 정확한 한 지점에 눈을 두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보다가 되고요. look for이 되면 얘들아, 그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목적을 두고 눈을 두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find가 되고요. look around는 더 쉽잖아. 주변에 눈을 두다니까 둘러보다. 그래서 네가 뭐 할 때? 눈을 들 때. 그럼 into를 다 살려볼게요, 얘들아. to, 누구를 뭘 향해서? 나의 눈을 향해서. in, 뭐예요? 나의 눈을 향해서 그 안으로. 이거지, 눈 속으로. 그러면 눈 속으로 들여다보는 건 뭐예요? 눈을 깊게 들여다보는 거지. 내 눈 안을 들여다볼 때 이런 거지. 오케이? 오케이? 네가 내 눈 안을 들여다볼 때 너의 사랑이 드러나더라고. 이거 무슨 말이야?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나 봐. 그치? 좋아하나 봐. 다행이야. 저번 노래보다는 낫다. 야, 나도 남들 모르게 너 부담스러울까 봐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뭐야? 네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 속에서 그게 다 보인대. 드러난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드러난대.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I don't care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워버렸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예요? 신경 쓰지 않아. 지금 여기서 얘들아 뭐가 나왔지?
어쨌든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결론을 냈지 얘들아. 그치? 네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서 사랑이 드러난대. 너도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또 나왔어. 연문사 조화동사.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쵸? 네가 네 과거가 뭔지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얘들아. 이거 보세요. 아까 분명히 이거였지. 아까 분명히 얘들아 네가 그치 어디에서 왔는지였죠. 근데 지금 살짝 바뀌었지. 네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예요. 이거 얘들아 진짜 잘 살렸어. 네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아직 완전 내 사람은 아니야의 의미예요. 어쨌든 근데 너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지. 내 사람이 되려고 오고 있지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나던 남자가 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오는지 거기서부터 오는지 그건 신경 안 써. 일단 네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랑 비슷하게 얘들아 네 과거가 어땠는지 신경 안 써라는 느낌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조건이야.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난 또 신경 안 써. 네가 누구인지 아까 이거 뭐라고요? 사람이기만 하면 되지 뭐. 그쵸? 오케이?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 그쵸? 네가 무엇을 했는지 즉 너의 과거 따위 신경 쓰지 않을게. 하지만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그쵸?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시간 동안에만 그렇게 할 거야. 됐어? 오케이.